예예. 아,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아, 쉽지 않네. 자, 다시 적어드릴게요. 와, 성태 연기 되게 잘한다.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뭘로 하지, 아이디? 내가 착한 애가 아니구나. 맵 바꿀까?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갑시다. 저 아이디 바꿨어요. 창석진이에요. 저도 바꿨습니다. 제가 레이스 스타트 읽어줄게요. 저 역캠 지킴이로 바꿨어요, 지수보이. 예. 창현 형은 왜 다 죽이냐 보이면? 레이스 스타트. 아, 나 상황 없는 이거? 나 좀 살려줘. 그만 죽여. 선비가 임포스터면 말을 안 한다. 어, 아예 말 안 해. 어. 오케이. 아니 저 말을 했는데요? 확인. 와, 저 말했는데 귀에서 말이 묻혀서 그런.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아, 들려. 잘 들려요. 사실상 거의 뭐 우리 성대 놀이기인가 봐. 시작해요. 어, 이거 맵 안 바꿨지? 맵 안 바꿨어. 안 바꿨어. 아니 성태가 왜 나만 죽여 자꾸. 와, 소름 끼쳤어. 와. 나도 그만 죽여. 웨어 이즈 잇? 어, 무기고인 것 같습니다. 창석진 무기고. 또 죽었어. 그만 좀 죽여! 그만 좀 죽여라. 방송 좀 하게. 방송 좀 하게. 아니 창석진이라서 죽은 거야 저거. 너무 어디예요? 무기고요. 무기고. 무기고. 아, 내가 너무 늦게 발견했어. 무기고가... 아, 동선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전기실 갔다가 원자로 뜨니까 바로 왼쪽으로 갔는데. 일단 성... 네, 저 만만 씨 봤습니다. 만만 씨랑 같이 있었고요. 그 원자로 쪽에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죠? 어, 원자로 쪽에 저랑 성태랑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어, 오른쪽 맞아, 맞아. 왼쪽 루트로 탔어요. 왼쪽 루트로. 하는 거 의무실에서 성태랑 같이 있었고요. 저는 창고, 전기실, 상부 엔진, 식당, 무기고 와서 시체 찾았어요. 자, 마이리야, 너 뭐 했어? 나 뭐 했냐고요? 어. 선배님이부터 말 없네. 저 원자로 껐는데요? 선배는? 아, 원자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만만님이랑. 저는 그 뿅뿅뿅뿅뿅 할 미션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릴커 언니 만나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릴커 언니랑 나랑 딱 만나니까 나는 맞아. 아 이게 알리바이가 되겠구나 생각하고서는 어? 원자로가 터져서 오. 바로 원자로 끌어가다가 이게 터졌어요. 선배가 나 알리바이를 생각하네. 어, 호감작을 한다고? 저도 다운로드 같은 거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한 거 릴커 언니 그 원자로 터졌는데 왜 위로 올라갔어요? 나 그 어? 위로 올라가서 원자로로 가고 있었어. 그쪽은 완전 원자로 쪽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 그 화살표 따라가거든 나는 그거 할 때. 아 그래요? 오리님은 응. 어떻게 됐어요? 저는 다운로드 받았어요. 다운로드 어디서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노란색이랑 검은색 마주쳤는데? 맞아 나 오리 봤어요 오리. 아네 아네 리카야. 너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원자로 터진 쪽을 모른다고? 아, 난 글로 가면 가지지 않아? 그냥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구나. 내비게이션 왼쪽으로 내비게이션 보고. 원자로로 가려면 상부 엔진, 하부 엔진을 무조건 걸쳐야 되는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근데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위로 쓰레기 버리는데 아 그럼 창고에서 위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식당 쪽으로 가는 길인데 바로 왼쪽으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갔다고? 아니 식당에서 이제 왼쪽 가고 있었는데 아 상부엔진 쪽으로 우리 후에 시체가 있는데 뒤에 바로 뒤에 근데 이게 루트가 이게 최단기 루트는 창고에서 하부엔진으로 해가지고 원자로로 가야 되는데 릴카님이 식당으로 위로 해서 상부엔진 쪽으로 해서 갔다니까 약간 이게 좀 의심이 되긴 근데 하네. 근데 임선빈님이 잘 봤잖아요. 그 사이에 그 키르라고 갔다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진짜 그 위로 쭉 가가지고 그 원자로 가는 길인데 보라색 이거 죽었다고 한 것뿐임 진짜. 아니 근데 그 화살표가 9시 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12시를 가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식당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게 좀 이상하긴 어. 하다. 만약에 창고 쪽에서 그 화살표를 보고 왔다면은 9시 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하부 엔진 통해서 원자로로 가야 되는 맞지. 그게 맞지. 아니 임선이 확실해요? 저기 닐카 님? 네? 아니 저는 뭐였냐면 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그다음에 어. 닐카 언니가 솔직히 전 임선비가 좀 무서워 가지고 아. 선비가 임선비가 무서워서 무기구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통신 아 창고 갔다 그랬어 처음에 맞아 무기구 들렸다가 무기구에서 쓰레기. 그러면은 무기구에서 죽이고 창고 보고 리카를 보고 어 뭐 이거 알리바이 만들어야겠다 한 거지 호감 약간 이런 식으로 그치. 했을 수도 있어 아니, 오케이 그러면은 리카님 닿으면 되나요? 아 너무 애매 너무 애매해 저 선비가 선택할게요 아니 무기구는 완전 초반이야 어 잠깐만 나 괜찮아요. 그냥 스킵했습니다. 아 너무 애매해. 너무 애매해. 아 오케이. 스킵. 오케이 6시 6시 방향 제가 봤어요 같아요. 아니 한 4명 있었어요 4명 어 4명 일단 코트 명. 받고 그리고 어. 아까 어 뭐야 누구지 아 까먹었다 저 제가 일단 발견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신실 위쪽에서 발견이 됐고요 항해실 쪽에서 저랑 누군가 한 명 같이 있었고 거기서 보호막 제어실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방향 가다가 통신실 가다가 성태 죽어 있는 거 보고 제가 눌렀어요 제가 눌렀는데요. 코트님이 안 눌렀길래 제가 눌렀는데 코트님이 아 같이 눌렀나 보네 그러면 올라오는 거였는데 거의 문 닫혀 있는 동안에 거의 코트님이랑 성태밖에 없었는데 그 코트님이 마지막에 늦게 올라오긴 했어. 내가 다운로드 하는데 나 썰릴까 봐. 전기실에 문 닫혀 있는데 그 비빈 사람 누구예요? 항해실에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저 항해실에서 저 본 사람 있지 않아요? 완전 선미야 누구 저희가 누구예요? 홍일이요. 아니에요. 홍혜리님이 근데 그 시체 쪽에서 일단 전기 쪽으로 왔어요. 문 닫으니까 갑자기 유턴하더라고 나보더니 예? 무슨 소리 근데 코트님 아니 아니야 왜냐면 내가 성태님을 성태를 먼저 봤어요. 먼저 봐가지고 이제 누르려고 하는데 같이 누른 것 같아요. 밟은 거 같은데 시체를 아 밟은 게 아니야 밟은 거 아니야 제가 CCTV를 보고 있었는데 클릭을 해야 되니까 예, 네, 흰색이랑 초록색이랑 살짝 겹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뜨고 바로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번에도 그 원자로 터졌는데 릴카 언니 왜 또 그 반대로 갔어요? 그치? 이상하다니까. 습관인가 봐. 원자로가 아니라 산소 아니었어? 아 산소. 이거 바로 갔는데 아니 그 오리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비밀번호 치는 거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언니가 또 위로 나가는 거예요. 걸보님하고 오리님 봤어요. 아니 내가 빨강이랑 근데 내가 밑동산을 타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 아니야? 시체랑? 왜 자꾸 나한테 뭘 하지? 아 진짜로 이거 나는 아, 그 뭐라지? 화살표 따라가고 나는 그게 이게 산소구나 이게 아니라 화살표 따라가고 좀 길치라서 좀 돌아간 거 뿐인데 아니 근데 이거 혜리님은 식당에서 와서 6시인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까 내가 이게 키보드로만 하다가 이게 클릭하려고 이제 마우스 가져가다가 이렇게 시체 누른 식으로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나 원래 키보드로만 해요. 키보드가 원래 단축키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 뭐야 내가 좀 늦게 누른 거지. 성태를 먼저 발견한 건 제가 맞아요. 예, 항의실에서 누군가 나랑 같이 있었잖아. 그 얘기 좀 해줘. 누가 왜 나 보고 얘기를 안 해줘? 제가 봤어요. 누구시죠? 홍예리요, 홍예리. 예, 홍예리님. 제가 다운로드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코트님 보기 전에 제가 그 김성태님을 봤는데 당신이 썰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아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코트님이네 그러면 코트님이네. 아니야 아, 왜 갑자기 몰아가? 아니 혼잡하는 거 같아. 왜 자꾸 자기를 봤냐는 거를 하는지. 아니 좀 이상한데요? 밑에서 아니 나는 홍예리님 이상한데 왜 같이 있어놓고 내가 내려가갖고 그거 좀 늦게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나를 몰아가는 게 나 아, 이해가 안 가네. 아니죠. 자 보세요. 산소 공급실을 제가 맨 처음에 식당에서 산소 공급실에 저기 울리길래 산소 공급실에 가가지고 같이 미션을 했어요. 그랬고 나는 의심받기 싫어가지고 세네 명이서 같이 내려가게 성태 내려가고 나서 내려가다가 항해실에서 혜린이 마주쳤었죠. 그러고 나서 네. 보호막 제어실로 갔습니다. 보호막 제어실을 가가지고 가다가 시간 끌기 아니야 진짜로. 홍혜린님, 아 이거 왜 나를 왜 의심하지? 내가 발견, 아 이해가 안 가네. 아, 너 코트님 같아. 어, 아니 나는 아니야. 아 이거 이렇게 하지, 어? 아까 나한테 혼잡하는 거 같은데. 아, 진짜 홍혜리 죽여버릴 거야. 미라. 홍혜리 죽여버릴 거야. 인정. 아잘 꼬는 거 봤어. 아. 홍예리부터 죽인다 이제부터. 아 아니 이게 몰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여기서 밴드 타는 곳이 있나? 존나 어렵네. 아 성태 죽여버리고 여기서 빡 바로 타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아씨 아 홍예리부터 죽여야겠다. 아 홍예리 존나 잘하네. 이거 홍예리님이 엄청 잘해. 홍일이 죽여야겠어. 너무 몰려다녀. 그리고 그러니까 죽이기가 킬각이 잘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예. 받지 말고 인포는 세 개만 받는 거예요. 세 개만. 예.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인포가 많이 걸려? 아 그냥 국밥 처먹고 싶네. 원래 국밥이지? 어 그래. 일단 너무 몰려다녀서 킬각이 잘 안 나오는데 만만형님이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4번은 계속 제가 걸어도록 야 4번은 단축키 없냐? 2가 4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4번은 이거랑 원자를 한번 올려줄게요. 만만형 걸퍼 죽여. 만만형 걸퍼 죽여버려. 그렇지. 만만형 잘했어. 만만형 잘했고 바로 벤트 타야지. 아니, 하는 척. 원자를 하는 척. 머리 좋은 거예요 이거. 머리 좋은 거예요. 아 이런 만만형 의심받지. 아니 머리가 좋은 거라니까 이게. 아니 마이크 어디에요? 어 원자로입니다. 원자로입니다. 아니 원자로 내가 있는데요? 6시에? 원자로 위쪽. 네 맞아요. 위쪽. 그러니까 원자로에도 크기가 크니까 위쪽에 있었어요. 원자로 6시에 계셨다고요? 네. 그럼... 닐칸님 관리실인가? 에서 미션한 거 보면서 6시로 바로 뛰어서 또 와서 6시 바로 눌렀어요. 저는 손바닥. 아니 닐카 언니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아 닐카 아니야. 닐카는 내가 보고 왔어요. 아니야 이게 선비씨 야 만만형 그 이거 잘했다. 딱 그거 떴는데 나도 오히려 전기실로 쏙 들어가던데. 4보로 걸어가지고 오게 만든 다음에 미션 하고 있는 척 해야겠다. 처음에 떴던 거 용해하러 갔을 때 그 나랑 아마 누구지 그 오리님인가 누군가랑 아마 그거 원자로 융해? 그걸 어? 했을 텐데? 임선비 그냥 전기실로 쏙 들어가던데? 아 저 그냥 그거 보고서 미션 했어요. 근데 너는 내가 무슨 그런 거 할 때마다 동선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걸 너를 유심히 봤거든. 근데 너도 그런 거 떴을 때 동선이 좀 이상하더라고. 제가 근데 오른쪽 동선에서 오리님이랑 선비님을 본 거 같거든요. 아 이거 릴카언니 같은데? 나 방금 전에 원자로 뛰어가는 거 봤는데. 릴카언니는 보니까 가운데서 미션하는 거 보긴 봤어요 제가. 어 맞아 미션 하던데. 미션 근데
아오시 방향에 위에 지금 몇 명이 있었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랑 동생이 뛰어가고 있었어요. 캐리 뛰어가는 거 보고 뒤를 따라서 뛰어갔는데 이게 울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식당 앞에서 핑크색을 봤는데 좀 멀었어요. 오른쪽 동선이었어요. 아예 저쪽이 잘 이번에 처음 된 거예요. 근데 원자로 6시에 아니에요? 아니 핑크색이 아니에요. 아니야. 시체 좀 썩은 내 났었어. 근데 아, 분홍색이 났다고? 분홍색이 썰었으면은 이게 시체가 누울 텐데 안 눕던데 누워져 있던데? 아이고 우리 홍혜리님이 말씀 잘하시네. 같은 편이네 우리. 핑크색 같은데? 아니 이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썰려 있더라고. 아, 그리고 자 보자마자 리포트 들었군요. 된 거네. 아니 근데 내가 무기고 앞에서 핑크색이라 마주친 지 얼마 안 돼서 핑크색 의심스러워서 계속 따라다니다 갑자기 죽었다고 떴어. 아니 난 보자마자 거기 첫 발을 내디뎠다니까요. 나 계속해서 항해실 가고 보호막 대원실 그러니까 가고 했는데 떨고 바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 처음이었어요. 그냥 사고바지를 누른 다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임선비가 인포면은 저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제 몸도 임선비가 말이 없잖아. 쟤 또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아니, 약간 아니 나는 니 따라 그거 원자로 끌어 달려가고 있었잖아. 왜 나를 의심해 뒤에 있었는데. 아니 니는 내가 관리실에 들어가는 거 봤어. 그래서 쟤 왜 관리실 들어가지? 이러고 나는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었지. 왜 거기 들어갔어? 그래 그리고 내가 뒤에 쫓아 들어갔잖아. 근데 내가 거기서 죽일 동선이 나온다고 모르지? 스킵 한번 할까요? 안 나오지. 이거 한 명 잡았으니까 스킵 한번 할까요? 스킵? 핑크색 같아. 아무리 생각해. 아 뭔 소리야? 아니, 같이 다녔잖아. 아까 전에 저 죽이려고. 그럼 다들 한 명이 같이 다녔잖아. 같이 다녔잖아. 나 죽이려 했잖아. 아니 썩은 내 나는 거 변호를 했으면서 나를 갑자기 죽인다고?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시민. 다작을 밀어 다작을. 아니 잘 모르겠다. 야, 앞으로 존나 정치해야겠다. 다음번에 그러면 다음번에 확실해지지. 예. 아씨발 나 이제 무조건 시민이건 뭐건 무조건 정치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지금 다들 너무 이게 좀 결합력이 오죠. 그래가지고 한 명은 쉽사리 안 밀어. 미션이나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어쩌지. 이번엔 마이크 켜져 있어요. 아 잠시만요. 누가 한 명 밀잖아? 그럼 옆에서 존나 도와줄게. 자 일단은 인포일 때 자꾸 해명만 해. 누굴 한 명 몰아야지. 인포 걸리면 채팅창 소통을 해. 개답답해. 지도 그만 봐. 알았어. 홍혜리가 와서 껐네. 야 저 홍혜리 존나 잘한다. 만만형 홍혜리를 죽여야 돼. 지도 뽑은 거 찢어버려 랄프야. 나만 느끼나? 여자들이 나를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 한 명이 딱 맞아 그럼 갑자기 다 같이 약간 어떤 그런 결속력에 의거해가지고 그냥 확 몰더라고. 막판에 투표를 여자분들이 같이 있어야겠다. 내가 모르고 만만형 가둬버렸네. 임선비는 CCTV 보고 있고. 산소공 원자를 한번 더 올려줄게. 만만형 누구 죽이자. 만만형 누구 죽여야 돼. 아 다 모여있네. 씨발 같이 물어댕기니까 못 죽이겠네. 누구예요? 아 너무 몰려다녀. 아 너무 몰려다니긴 해 진짜. 이거 인포 걸려보니까 이게 몰려다니니까 누굴 죽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거 마판하고 맵 바꿀까요 형님? 좀 넓은 맵으로? 오케이 가자 오케이 침방하고 맵. 우리 진짜 다 국밥인가 보다. 진짜
다들 겁먹어갖고. 든든하다. 든든든든 완전 든든. 나 원자로 끌어갔는데 죽이고 내려왔어. 자, 처음 동선 식당행 식당에서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여성분들이랑 같이 돌아다녀야겠어. 여성분들이 이게 릴카님을 같이 다녀야겠다. 근데 릴카님은 어떡하지? 다른 지도 뽑아와. 큰 맵 지도 뽑아오라고. 알겠어. 지금 뽑아와라. 업로드 지금 관리실에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션을 빨리빨리 밀어주고요. 아 뭐야? 아 이거 되게 오래 걸리네 이거. 오케이. 야, 누구 한 명 죽을 때 됐는데. 릴카님이 아닐 것 같아. 릴카님이랑 오케이. 일단 빨간 색깔 의무실에 죽어 있네요. 의무실이요? 의무실. 의무실. 예, 의무실. 자기는 보는 사람이 걸보랑 창석진. 식당에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만만형 창현영님 걸보는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세 명 관리실 관리실 네 명 있는 사람으로 내려왔다니까. 아 걸보 누나 그러면은 의무실에 내려왔다고요? 거기서 내려왔어. 누나 동료죠. 내가 걸보 처음에 보고 그다음 창석진이야. 나?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뭐 근데 그 방을 지나왔는지 들어갔는지 모르지. 아니 안 들어갔어 그쪽에. 안 들어갔어. 오린이 진짜 아니야. 나 오린이 한 번도 못 봤어. 창매 창현 형. 응?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조용하면 안 돼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의무실로 뱉을 수 있잖아. 아니 전 얘기를 했잖아요. 전 아니라고 분명히. 아니 근데 뱉은 거 아니야 너? 아 저는 CCTV실에서 아까 전에 고향실에서 리카님 만나고 그 다음에 트롤 만만형 보고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떠가지고 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럼 애초에. 그럼 상부 엔진 쪽에서만 있었다는 얘기고 식당으로 접근도 안 했다는 얘기죠? 네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근데 디즈니는 CCTV 계속 보고 있었잖아. 못 봤어요. 네 보고는 있었는데 겹치는 사람들이 딱 걸보님이랑 창석진 두 명이 계속 겹치시더라고요. 창현형이네. 일단 창현이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창현이가 밴드. 창현형이야. 창현형이야. 이거는 간단하게 갑시다. 뭔소리예요. 간단하게 가요. 간단하게 가요. 창현이가 뭐라. 창현이가. 창현형이 맞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상부 엔진에서 아니? 아 진짜 아닙니다. 밴드 찍었다니까 코트야. 맞네 맞네. 창현 형이네. 창현 형 창현으로 가? 창현 창현님이에요? 찍으라고 있다는 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릴카. 의무실에서 죽었다면서요. 저 아니라고요. 근데 왜 상부 엔진에서 왜 갑자기 내려가? 오른쪽 무빙 안 타고? 오른쪽 무빙 타야 맞잖아. 왜냐면 형이 하부 엔진 원자로 보안실 상부 엔진 이쪽에서 지금 미션 다 하고 이제 식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다시 빠꾸 해가지고 의무실 안 들리고 바로 빠꾸 쳤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나는 일단은 저번 판에 계속 CCTV 봐라 CCTV 해라가지고 CCTV 보려고 왔지. 그 다음에 보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뜨니까 뭐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 근데 왜 보안실에 상부 엔진 쪽으로 가다가 다시 보안실로 왜 빠꾸 치냐고. 보안실이 어딘지 모르고 상부 엔진실이 몰라. 근데 보안실에서 보안실이 CCTV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체크해서 내가 계속 죽으니까 저기 있으면 안 죽는다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체크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잠깐만 걸포 누나 누나는 응? 의무실을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응 없어. 나 그냥 가고 지나왔는데 그 CCTV 계속 보고 계신 분 있었잖아. 아니 CCTV에
그 의무실 들어가는 그 일자 복도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나 그 밑으로 안 들어가는 거 봤죠? 그러면 창현이가 배트 타고 나왔네. 정신이 창현이 형이야. 창현이 형이야. 창현이 형. 아니 벤티가 뭔지 모르는데 벤티를 어떻게 타요? 말이 안 돼. 상부 엔진 보안실 이쪽에 있었는데 의무실로 가야 맞는 거지. 이게 이 말이라니까. 의무실 안 가고 뒤로 왜 갑자기 빠꾸를 쳐? 아니 나는 아예 룰을 일단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CCTV 보면은 CCTV 보고 있는 상태면은 잘 안 죽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먼저 그거부터 파악하고 있었어. 창현이는 늘 죽어 계셔서 룰을 모르시니까. 와 너무 나는 몰려다녔는데 이거 나 죽여줘. 아 저는 100% 창현이 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창현이 형일 수밖에 없어요. 형제야 보안 제발 몰아라. 아니라고요. 목소리를 좀 높여 주세요. 아, 창현 형이 맞아요. 이게 갑자기 왜 빠꾸를 돌아? 말이 안 돼. 스타트. 아. 저 어디 보자. 보자. 거봐. 맞잖아. 창현 형 존나 웃기네. 창석진 입각 지리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핑크색. 아 전기실에 누가 대기 타고 있진 않. 어 됐다. 어? 임선비? 임선비 뭔가 죽이려고 하는 그 무빙이 살짝 보였단 말이지. 쓰레기 비우고 릴카님은 일단 아니고. 릴카는 100% 아니야. 릴카는 100% 아니야. 오케이. 이번에 누군가 한 명 죽겠다. 아, 정말. 와, 누구예요? 경크요, 경크다 봤어. 누가 있으니까. 흰색. 흰색이 주황색. 아, 이씨. 잘 가세요. 어? 잠깐만, 내가요? 어, 너가요. 너가 직관했는데? 너 뭔 소리야? 보통 근데 이런 직관했다라는 거는 투표를 눌러줘야 맞아요. 얘기 더 해봐야 의미가 없어. 아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게, 릴카 씨가 아까 그랬는데, 누구였습니까, 범인? 아까 릴카였죠, 초반에. 첫 번째. 이거 골포 씨가 이거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근데 릴카님은 아니야. 릴카님은 아니야. 어 아닌 거 아니까. 어 그러니까 넘어가고 성태 네가 죽으면 되겠네. 어 성태 아니 이거 내가. 성태야 죽어라. 아니 눈으로 봤다는데 이것만큼 더 확실한 그게 어딨어? 자기 목숨을 걸고 널 봤다는데 잘 죽어 그냥. 그럼 만약에 아니면 상대방이. 그지 그지. 아니면은 바로 맞지. 아 내 아니면은 반했네. 어 잘 죽고. 타이밍 너무 빡셌다. 잘 죽고.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아니 이거 초반 이킬 했는데 창현이 활동을 안 해. 네 맞죠. 저기 영킬 못 당했어. 영킬 인포. 맵 체인지. 자 맵 체인지 수성산맵 갑니다. 수성산맵. 오케이. 나 프린터로 다 뽑아놨어. 고난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야 괜찮았어. 형님 살아 있는 것만으로 약간 좀 괜찮았어. 어 132. 자 코드 입력할게요. 네. 아 근데 다 잘한다 뭔가. 아 진짜 성태 오빠 왜 자꾸 나 입밥 주고 찌려. 와 우리 약간 벤트를 안 타는 것 같은데. 뭐지? 임포스터들 벤트를 안 타나? 이번만큼은 살아봤습니다. 벤트 잘 안 타요. 벤트 타다 걸리면 무서워서 뭔가 좀 허접하게 타다 걸릴까봐 잘 못하겠더라고. 어 벤트 탈 때 약간 좀 가슴 약간 좀 크다고 그랬나? 좀 딱 등장했는데 짜잔하고 너무 만날까봐 너무 무서워. 여러분들 시작할게. 다 들어왔죠? 옙! 네. 옙! 오케이 마이크 끄시고
와, 맵 개넓다. 일단 저는 실험실을 가서 미션을 하겠습니다. 무슨 미션이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우주선 미션 했고요. 걸포님이랑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걸포님은 일단 아닌 것 같네요. 걸포님은 아니니까 일단 여긴 내가 직접 열 수 있는 문이구나. 소독실. 다른 사람 해주겠지 이거는. 아 씨발. 뭐야? 한 번 더. 아이씨. 성태가 죽었다고? 아, 나 이거 봤는데 빨간색이나 주황색 그쯤이었어, 색깔이. 잠깐만, 성태가 죽었다라는 거는 걸뽀님이랑 나랑 성태랑 이렇게 해서 오른쪽 루트로 탔거든요? 실험실 쪽 루트? 주황색이나 빨간색이에요. 주황색이나 주황색이네. 걸뽀님 얘기해보세요. 처음에 그 코트님이랑 같이 있다가 나도 네. 원자로 그 뭐 터져가지고 완전 왼쪽 끝까지 갔다가 밑에 내려와가지고 아, 그 미션 하러 갔었어요? 그냥 석진님이랑 또 한 명 더 봤는데 몇 개씩 찍혀있었어요. 걸뽀님 나예요. 석진님이랑 세 명이서 같이 있었어요. 제가 6시 있었어요. 그럼 걸뽀님은 일단 아니고 그러면은 빨간색이나 주황색 계열이었어요. 성태랑 이게... 나랑 약간 5시 방향 쪽에 있었거든요. 3시 방향 5시 방향 그래가지고 문이 닫혀가지고 성태랑 나랑 갈렸어요. 그리고 저는 표본보관실 이제 5시 방향에서 미션하고 있었고 성태가 이제 3시 방향에서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죽었습니까? 중간쯤이에요. 제가 아 그럼 중간쯤으로 갔구나. 사실 이스트 흐리흐리한데 약간 이게 어두운데 죽이는 장면 그리고 왼쪽을 싹 어둠으로 빠졌는데 빨간색 혹은 주황색이에요. 임선비 씨 당신 왜 계속 조용히 있나요? 임선비 씨 그러네. 말해보세요. 이쁘다.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색깔로 봐서. 선비 씨 말해보세요. 저는 에어 샤워 있는 쪽에 가고 있었어요. 에어 샤워? 네. 에어 샤워? 에어 샤워가 3시 방향 맞죠? 아니 네, 맞죠. 3시에서 6시 그 라인. 그럼 성태랑 네, 성태랑 맞는데? 성태랑 루트가 겹치는데? 아니 근데 선비는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 걸프랑 나랑 아까 미션 수행을 같이 했다니까? 아니 왜냐면은 창고 쪽에서 죽었다 그랬다가 가운데 센터 쪽에서 성태가 네. 그럼 거기 그 창고에 그 저기 벤트 타는 곳이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6시 방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거기서 벤트를 어떻게 타요? 아 저는 창고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미션 중이라서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그러면... 빨강 아 근데 붉은기 아니고 가장 아니에요 저 창현이 형 형은 뭐 했어? 일단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 뭐가 아닌데 왜 아닌데? 내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녔어요. 난 이상하고 그 닭 같은 거 돌리고 있었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랑 같이 다니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 걸뽀님이었나? 맵을 잘 모르니까 시계 방향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냥 정중앙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니 그 돌리는 거 그거 물탱크 채우는 거 그거 말고. 맞아요. 물탱크는 7시 쪽이랑 5시 쪽에도 있나요? 그럼 난 다섯 시 같은데 나? 그냥 6시로 내려가서 막 이렇게 막 돌리고 있다가 갑자기 떴어요. 아. 창현님 저 못 봤어요? 물 돌리는 거 물탱크에서? 선비님은 근데 아까 전에 무슨 띵띵띵 거릴 때 무슨 핵 원자로에서 손가락 대고 있을 때 그때만 잠깐 보고 12시에서 나는 내려왔지. 그 다음에 걸뽀님 받고 그 다음에 코나님은 중간에서 한번 마주쳐서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저는 물탱크에서 돌리고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똑 떴어. 걸뽀님이 성태랑 나랑 초중반에 계속 같이 이제 그쪽 루트였었는데 아 이건 스킵이다 스킵이야. 아. 아니 근데 이건 내가 살인현장을 봤는데 어? 살인현장을 봤다고? 봤다고 아니 왜냐면은 누구 아니 코트님 그거 자 한 세 번 얘기했는데 아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얘기해주세요. 임선비 아니야 봤는데 이게 약간 그 회색이 살짝 끼얹어 있는데 빨강색이나 주황 그 빨간 계열이었어요. 임선비네. 임선비 임선비네. 임선비 맞네. 임선비 밀어. 아 밀어. 임선비 밀어. 밀어버려? 임선비 밀어. 임선비 미는 게 맞아. 미는 게 맞아. 임선비 맞아.
아니 아니면 미안 진짜 붉은 계열이었어. 어 붉은 계열이면 임산비 맞아. 임산비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면 네. 밀어보자. 돌아 뭐 이런 거 봤대잖아. 봤대잖아. 괜찮아. 과연?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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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비 맞네. 나이스. 아이스 딜카. 자 마이크 꺼주시고. 자 6시 방향 무기고 방향 요쪽에서 지금 전기 이거 뭐야 뭐 뭔 미션이야 이거. 꾹 누르고 줄이 있는 거야. 이연. 아 이렇게 해서 어 존나 쉽네. 피레침 미션 와이파이 미션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전등 고치러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통신실에 6시 방향, 7시 방향이죠, 살짝. 아, 이래야 열리는구나. 릴카님이 진짜 아니니까 릴카님 쫓아다녀야겠다. 일단 릴카님 갑시다. 미션 하셨고 야 Where is it? 제가 눌렀는데요. 네? 제가 눌렀는데 제가 좀 되게 늦게 봤어요 위치에. 어, 일단은 저기 왼쪽 하단에 이렇게 그 이렇게 돌리는 데 있었거든요. 네. 왼쪽 하단에 돌리는 데 있었고, 그 다음에 릴카님은 어쪽 이상한 오른쪽 방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모범 시민 코트는 그쪽 방 안에. 네,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치, 그치. 그 타이밍에. 올라가서 헤매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내려가고 있었는데, 누굴 봤냐? 바로 미션한 걸포를 봤습니다. 저요? 아니요, 걸포님은 네. 저랑 같이 있었어요. 나 한시. 아, 근데 걸포님이 그 저랑 같이 있었다는 건 그 한참 제가 한참 전에 봤어요. 아. 한참 전에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돌릴 동안 못 보고 있었어요. 제가 왕초 보여가지고. 걸포님이 따고 올르고 한시 왔다는 거네. 모가지 따고 그 다음에 글로 간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걸포님 걸어. 아니 근데 걸포님 시체가 어딘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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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포님 바로 뒤에 내가 같이 있었는데. 아 그게 아까 30초 40초 뒤였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있었는데. 걸포님 근데 걸어. 아까 불 키러 왔던 사람들 누구누구죠? 저 갔는데 길을 잘 몰라서 좀 헤매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걸포님 맞아요. 왜냐면 제가 한참 그 시체를 죽은 거를 못 보고 난다 미션을 두 개 수행했다니까. 왼쪽 방에서 왼쪽 하단에 보면은 그 이렇게 수영장 이렇게 돌리는 거 두 개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하고 그다음에 왼쪽 걸 갔는데 거기에 한 명이 죽어 있었다니까. 역캠 지킴이가 보고지가 쌓여 있었다니까요. 아 맞네. 그럼 걸포님 맞네. 그래 죽는데도 한참 걸려요. 걸포님 맞아. 이거 창현 형이 이런 걸로 구라칠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어 그래 너무 진술이 지금 너무 명확해. 일관된 진술하고 있어. 걸포님 잘 가세요. 그 다음에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맞아요, 믿어보세요. 네, 저 뭐가지 따세요. 맞네. 맞네, 맞네. 아 이거 우길 수가 없다. 너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와, 역시 일관된 진술. 아, 좋아. 진실 얘기했어. 일관된 진술, 좋아. 어, 창구를 안 꺼냈어. 어, 초반에 저 빨강수왕 그냥 말했을 때 둘이었네. 와. 그래서 딱 밀카님이 처음에 봤던 게 맞아요. 눈이 시력이 좋네. 네. 아니 이거 밀카님이 계속 내가 죽일 때만 발견한다고. 분들이 많이 본다. 빨리 죽으셔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밀카님이 현장. 야 현장. 나 처음에 진짜 긴장해. 현장이 아니고 저색이 나겠는데. 선배 씨. 사례는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네 선배 씨. 아니 이거 바이탈 보고 있는데 뭐 대놓고 죽이네. 와. 이게 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아 잘해 잘해. 아, 고였다 고였어. 아 근데 난 국밥 맞는 거 같아. 나만 국밥이야? 나만 못해. 아 진짜. 아.
뭐야? 어딘가요? 자, 실험실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방향은 2시고요. 예, 문이 닫혀 있었고 거기 빨간색 임선비 시체가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클릭을 했고 제가 다 봤는데 그 역캠지키미 님께서는 그 저랑 같이 그 우주선 미션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문에 시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했고 오른쪽 루트로 타신 분 중에 한 분이 죽인 것 같습니다. 미카 씨. 네. 우선 좀 말해 주세요. 저는 12시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6시에서 지금 8시 정도에서 끝나 있었어요. 8시. 당신 실험실 쪽으로 가는 거 봤는데요? 네, 처음에 갔었어요. 저희 성태 씨. 예. 동선은요? 저 밑에 있다가 저 수송선 밑에 있다가 창고 갔다가 실험실 가는 도중에 요거 울렸어요. 실험실 저랑 같이 있지 않았나요? 가는 도중이 아니라? 아니, 가는 도중이었어요. 어? 가는 도중. 어, 아니 근데 도중. 처음에 성태 오빠가 2시 쪽으로 가는 거 나도 보기는 했어. 맞아요, 뭐야? 맞아요. 그리고 같이 가긴 했지. 그럼 오른쪽 루트가 맞는데? 아니 그냥 처음에 아니 근데 이게 리카 씨가 거짓말을 한 게 제가 봤는데 처음에 실험실 동선을 가는 거 봤는데 갑자기 6시로 갔다가 12시로 갔다가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처음에 12시라고 했어. 나 위쪽 가다가 내 6시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릴카님은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6시 방향 갔다는 건데? 응. 아니지 아니지 형. 릴카의 말에 따르면 처음부터 6시를 갔대. 아니야 나 아니야. 처음에 12시라 했어. 성태 그리고 너 성태도 근데 성태도 오른쪽 루트로 탔단 말이야. 난 성태도 의심이 가는데. 나도 봤음.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의심이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저는 동선 보고 실험실에서 로켓 쪽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로켓 쪽에 노란색이 뭔 소리야? 있었는데? 로켓 쪽에는 여캠지킴이랑 나랑 둘이서 계속 같이 있었고 너는 그보다 훨씬 일찍 갔으니까 네가 네가 그 루트가 맞지. 왜 우리랑 같이 있었다 그래? 난 널 본 적이 없는데. 저 일찍 간 적이 있어. 저 일찍 안 갔습니다. 저 일찍 안 갔고 저 늦게 갔어요. 그리고 로켓에 두 명 있는 거 봤어요. 노란 노분 노분. 뭔 소리야? 나는 너를 못 봤다니까. 나를 봤다고! 이상한데? 나를 봤다고요! 봤다고요! 아 성태 밀어! 이거 성태 밀어야 돼! 이거 성태 밀어야 돼! 아니 왜냐면은 오른쪽 루트로 미리 먼저 갔어! 아니 아닐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일단 내 시점에서는 너를 못 봤어! 내 시점에서 일단 너를 못 봤어! 내 시점에서 성태를 못 봤어요! 아니 얘기해봐 성태야! 제 이야기를 안 듣잖아! 일단 밀어버리라면 왜 체크를 하는 거야! 이러면 임포스터 두 명은 웃으면서 누른다니까요! 저분 말에 의해서? 이건 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밀면 근데 네가 임포스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른 건데? 아니죠 아니죠 전 말씀드렸잖아 일단 창고에서 저만 일관성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래 자신에서 현관실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먼저 릴카부터 의심한다 코난? 그치 저는 여러분들 일단 저는 일단 밀렸어요 일단 코난 벌써 여섯 명이 했는데 코난 저는 처음에 밑에 6시로 갔다고 했는데 그냥 죽어 코난 1시 동안 6시니까 코난 신발은 맘에 드니? 코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뭐야 할 얘기가 누구 왜 닐카님을 갑자기 의심해? 이게 말이 안 되지. 건안 신발은 마음에 드니? 예. 왜요? 아 네가 아니면 내가 닥칠게. 네가 아니면 내가 닥칠게. 아 미안해. 닥칠게. 아 아니었구나. 근데 어떡하니 성태야? 내가 임포스터인데. 아이고. 오마니 아바이 여름 시작하기 전에 노래인데 벌써 겨울 다가온다.
서버 한번 걸어야겠다. 오케이. 혼자 있는 각인데 이거. 오케이. 아, 웨어리즈잇? 어, 골프 중인가요? 여기 실험실 쪽인데. 실험실. 실험실이 2시 네. 방향이죠? 1시, 어, 2시. 어, 1시 쪽이요. 어. 근데, 누구예요? 금방 죽은 거예요? 뭐야? 아, 좀 나갔어. 어, 뭐야? 코드 왜 나갔어? 뭐야, 이거, you, 아, discuss, you disconnect. 이거, 근데, 좀 된 거 아, 같은데? 아, 코드가 나가거든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핑크랑. 코드 유출돼가지고. 어? 릴카님 같은데 이거? 릴카 언니랑 핑크 같은데? 아니요 저는 네, 한시면은 한시면 릴카님이 내려오시는 그 동선이랑 제가 마주쳐갖고 맞아 릴카님이 나랑 둘이 다녔는데 못 그 안 죽이시는 것 같더라고. 아 시체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왼쪽 동선이면 아, 릴카님을 못 봤어요. 오른쪽 동선이면은 일단 릴카님이 계셨던 것 같긴 한데 아, 오른쪽 동선이니까요? 님이 지수보이님이세요? 네네 제가 1등으로 아, 저... 왔기 때문에 왼쪽에... 저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왼쪽에 만들어진 오리님 홍해를 형 전 왼쪽 아래 있었거든요. 창석진 이렇게 봤어 나는. 만만님은 체포도 가서 휘발유 넣으려고 하는 거 봤고요. 맞아요 혜리님이랑 창석진 이렇게 봤고 오리씨도 미션하는 거 봤고 한시 쪽에 릴카님이 한시 쪽에 릴카님이 릴카 킬을 하고 저를 시간 제한 때문에 못 죽이신 것 같아요. 아니 한시 쪽에 갔다가 그냥 오른쪽 동선. 근데 그 한시 쪽에 같이 계셨을 때 시간 제한 할 때 이게 좀 계속 지켜 보셨어요 리카님께서 옆에서? 네네. 그때 간절히 있었는데 못 죽인 것 같더라고. 한시 동선에 그 제가 제일 먼저 갔는데 왜 리카님이?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1박이거든요. 그래서 리카님 유튜브를 좀 자주 봅니다. 항상 네. 중국 쿨타임이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쿨타임 왜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계속 누르고 계시는 그 버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성태가 죽기 전에 밀카님을 밀고 왔거든요. 그렇죠. 밀카님하고 일단 밀었으니까 저는 일단 성태 얘기를 좀 귀신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나 또 사실상 또 명절이고 하니까 또. 이런 얘기 들어줘야 되지 않나. 귀신 말을 들어줘야 돼. 이건 남겨도 되니까 말을 믿어보세요. 풀타임 나와가지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 진해주자. 제가 호감작 하려고 계속 다녔는데 저걸 저렇게 저 이번에 한 명도 못 죽이고 계속 호감작 하려고 진짜 시간 많이 썼는데 저 이번에 한 명도 못 죽이고 호감작 하려고 이만 저분한테는 진짜 호감작을 시도하면 안 됐네요. 아 역할시키는 저분은 진짜 와 그리고 코치님이 같이 저랑 동료인데 나가셨네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저는 아 진짜 이게 나간 게 아니라 이번 판 존나 잘했어. 나 이번 판 존나 잘했는데 튕겼어 씨발. 와 와 게임이 튕겼어. 첫 판에 릴카님 도와주면서 첫 판에 릴카님이 몰렸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성태를 밀었단 말이야. 그 성태 개빡치고. 내가 말했잖아. 밀어라 소리 말라고. 왜 이렇게 밀어라 소리 투표. 아니 내 입장에선 내가 인포니까 당연히 너를 미는 게 맞지. 형은 잘했어. 코트만 들어오면 되나? 아니 코성태 지가 더 못하네. 내가 코트님 갔다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너 때문에 맞다. 코트님 가만히 있으면 나보고. 아 이번 판 잘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이번 판. 선배 그렇게 못하면 가만히 있어 줘. 아니 아까 코드 유출돼 가만히 있어. 마음에 안 타. 오케이 나 들어왔어요. 오케이. 선배야, 오빠는 가만히 있어. 아니 오빠 맞잖아요 코트님. 어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응 맞아. 오케이 가자.
와 이번 판 진짜 개 짜증난다. 와 전판 진짜 레전드 각이었는데 이거 유튜브 각이었는데 아씨 와 이렇게 어려운 미션 있어? 마우스 존나 뱅글뱅글 돌려야 되네. 오케이 이게 물탱크 미션이구나. 이 맵도 계속 해봐야 재밌지. 인정? 임산비가 또 죽었다. 갈색 갈색. Where is it? Where is it? 아 오리 오리 아, 죽었네.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자 일단 저는 아닙니다. 자 자진 납세하세요. 아니 자, 어디서 자, 죽었는지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자진 납세하세요 두 분. 어디서 죽었냐고요? 자, 일단은 어디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몰라? 혼자 맞아. 갈색이었습니다. 아래쪽 가는 쪽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확실히 봤어요. 갈색이. 아 일단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는 아닙니다가 뭐야? 두 분 납세하세요. 두 분 아, 자진 납세. 일단 릴카는 확실하고 릴카와 네. 동료 누구죠? 자 두 분 자진 납세하세요. 제 눈에 릴카님 봤는 거 보셨습니까? 릴카 봤어 아까 다시방에서 내가. 아니 죽인 걸 본 거야 뭐야 창현 형? 저 뭐했냐고요? 죽인 걸 본 거야? 그 두 분이서 그 한 명을 다굴 까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이거는 네. 그러면은 오케이. 왜 그러셨죠? 봤는데 릴카가 갑자기 창현은 뭐라 가자. 그럼 릴카는 100% 확실하잖아. 창구라 픽으로 가. 창구라 픽이 맞아. 릴카님 어. 가세요. 네 왜 그러셨나요? 전판은 저의 동료였지만 이번 판은 적이군요. 한 명 무슨지 자주 드시네. 다음 한 판 내가 그분 목숨 살려드리겠습니다. 경크야 경크. 그분입니다. 보라색이면 보라색 아니면 저한테 뭘 소리야? 저 아니에요. 저 한시 있었어요. 보라색은 한시 저만 있었어요. 안돼 이미 오늘 일단은 알았으니까 일단 릴칸이 맞으면 또 다음 판도 창현 형 말에 따라서 죽이면 되지. 예예 예. 예. 릴칸이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니 맵이 익숙해져야겠어요. 아 제가 국밥이라 아, 이 맵은 좀 이거 맵을 아니야. 나처럼 프린터로 뽑아 놓으면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프린터 A4 용지에다 이렇게 뽑아 놓으세요. 네이버에 맵 나 프린터로 뽑아 놨어. 어. 아, 나도 해야겠다. 프린터로 다 뽑아놔. 매니저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거 선택 좀 해주세요. 선택. 릴카 씨 선택 좀 해주세요. 누가 안 하세요? 릴카 님이 투표하시면 돼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셨네 자기한테. 와, 근데 연속 두 번 걸리네. 어, 나도 오늘 임포스터 운 장난 아니네. 오케이, 다른 한 명 누구지? 걸렸어야 되는데. 이거 뭐 끝난 거지. 네, 형님들 임포스터가 되게 오늘 막 못해 보이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들 좀 잘해. 내가 정치가 안 통할 정도로 내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딱 밀어 그러면 다 같이 믿는 식으로 가가지고 유쾌상쾌 통쾌하게 하거든. 근데 이번엔 되게 약간 좀 논리적으로 하니까 다들 나도 이제 좀 정치를 하기가 힘드네. 어. 근데 못하는 것도 맞아. 어. 머리가 좋아야 돼. 임포스터 하려면은 일단은 전기 공급실 가야겠죠. 전기실에 제가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구나. 어, 이 미션 재밌다. 산소 공급실. 와. Where is it? 이거 와, 창현 형 잘 죽였네. 아, 창현 형을 죽여버렸네. 잠시만. 이거 만만 씨랑 아까 창현 씨랑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다가 나와서 네? 너 지금 일단 창고에 있다. 실험실인가 창고에 있다가 성태를 봤어요, 금방. 어, 예? 약간 얼버무리시는데 만만 형님. 형님 죽고 싶으세요? 말 똑바로 하세요 형님. 걸포님 어디서 빨리 아니 차이오기가 말도 짜고더라고 자꾸. 그리고 중간에 한번 꼈어 걸포님인가? 무기공개 통신실 9시에 있다가?
아니 만만 형이 너무 어버버 하시는데. 맞아, 만만 형이 지금 당황한 게 보이네. 만만 형과 님이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만만 형님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예. 아니 왜 그래? 나 한 시간 내려왔잖아. 아 저 미션 하고 있어서 잘 못 봤어요. 왔을 수도 있어. 어 양갱 압수. 근데 왔을 수도 있는데 이거 근데 만만 형이. 아니 내일을 잘 모른다니까. 이게 근데 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 들어보세요. 처음에 참고 있을 때 창현이 형이 두 명 봤다 그랬잖아요. 인포를. 네. 근데 만만 형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라색 주황색이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봤어요. 근데 이거 걸본 너 자작일 수도 있어. 아니야 보라색이랑 나랑 처음에 한 시에 같이 있었고. 네. 방금은 나 그 심박수 뛰는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 그 고동 저 뭐 향토색이 뭐 저 뭐냐 갈색이 죽어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딱 거기 있었어. 시체 어디에요 시체? 시체가 네? 그 통신실. 창현이는 저랑 9시까지는 같이 있었어. 몇 시 방향이죠? 통신실이면은 6시 중간 쪽인데 통신실은? 제가 창고하고 통신실 사이에서 만만님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만 형이 맞지. 창고랑 통신실이면 아니, 가운데 쪽이니까. 아니, 거기 그 안 되고 말했잖아. 9시까지 같이 있었다고. 상아야 너 나 만나기 전에 어디서 왔어? 나? 어. 형님, 어. 형님 말이 안 되는 게 통신실에서 형이 9시까지 오시려면은 돌아서 오셔야 되는데 형이 벤트 타고 오셨네요. 그죠? 벤트가 여기는 벤트는 몰라요. 벤트가 아니 방에 땅바닥에 구멍 뚫린 거 있죠. 형님 글로 들어가셨잖아요. 몰라요 그걸. 내가 그걸 다 줄 수가 있어 탈 거. 아니 야 만만형이랑 또 누구랑 같이 있는 거 누가 처음에 누가 말했죠? 아니 중간에 한 명 껴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거? 아 아까 9시? 9시 창희는 아닐 때 창희가 다닐 때 저요 그래요 봤잖아요 같이 그 헤어졌잖아요 세 명 다. 어 그 두 분이 같이 내가 먼저 헤어지고 혜린님이 그 다음 나중에 합류한 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만만형 만만형이랑 창현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 어 근데 웃긴 게 맞지. 선비가 밑에서 올라왔거든. 거기 통신질 쪽에서 나 쪽에 붙었어. 그래서 아 근데 선비님은 저랑 같이 스캔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내가 봤어. 아 그러면은 이거 이번 판은 창현님이 다 봤기 때문에 끝났다 이러고 신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션만 했어 그냥. 나도 미션만 했어. 근데 오케이. 나는 당연히 창현이가 죽을 줄 알았지. 이거 만만 아니면 해리야. 뭔 소리야? 나 술에 오래 걸리고 있었는데. 만만형 밀어요. 만만형. 그냥 나 죽인 다음에 홍엘리 가. 근데 헤리는 많은 거 아니 왜냐면 이 시체랑 가깝게 있었어. 자 투표할게요. 와 이거 2초 남았어요. 투표해 주세요. 만만님이 이거 자기 끝나면은 홍엘리를 밀어버리라는 거 보면은 자기는 아닌 거 같은데. 100% 만만형이야. 만만형이 맞아. 창고에서 통신실에서 저거 벤트 타고 왔다니까 9시로. 저는 만만형 맞아. 빨리 밀어. 코트 말만 들으면 맨날 게임 터져요 이렇게. 쟤는 항상 논리적인 체험에서 개소리야 항상. 그게 내 매력이야. 맞나? 맞네. 맞잖아. 처음에 너무 모호했어. 개소리가 맞잖아. 어 양갱 압수해. 양갱 압수해. 나훈아 콘서트 압수해. 와 진짜 정말 계속 쫓아다녔구만 그거. 아니 창구라님이 계속 쫓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창현이 계속 쫓아가서 오케이 사건 해결됐어. 떨릴 것 같아가지고 수술 따라다녔지. 겁나 웃기네. 테스 형 이런 겁니까 게임이? 테스 형 압수해. 자,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7시 방향이고요. 자, 7시 방향이고요. 보일러실 바로 보일러실 바로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네. 창석진이 또 죽었네. 아이 진짜. 7시. 코트요. 어.
형 옆에 지나가던 사람 누구야? 내 위쪽에 와리가리 쳤던 사람이 맞아 있었어. 한 명 있었는데 나 기억을 못 하겠네. 누구야? 이름? 해리요. 해리님? 예. 너 지금 어디야, 해리야? 나 지금 그 바이오 자식이 그 옆에 에? 그거 온도체크 하는 거 온도체크. 에? 예? 아니야. 해리야 너 지금 어디야 지금? 나 지금 온도 체크하고 있어. 온도 그거 올리는 거. 아니 근데 위에서 와리가리 쳤던 사람이 내가 알기로 역캠 찍힘이 아닌가? 아니에요. 저 통신실에서 미션을 하고. 그러니까 통신실에서 미션하고 있었으니까 제 위에서 와리가리 치고 있었던 게 맞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 돌아와서 이게 사망자 동선인데 사망자 죽어 있던 동선인데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왜? 아니, 제가 1등이었어요. 제가 1등이었는데 나와서 그 미션을 하고 미로를 풀었는데 제가 미로를 중간에 틀렸어요. 근데 그 앞을 걸어가고 있던 게 코난이었거든. 아니 근데 7시 방향으로 간 사람이 누구야? 성태 오빠 혹시 나한테 호감작 하는 거니? 누구? 뭐라고? 나한테 호감작 하는 거야 지금? 누구 말하는 거야? 홍혜리. 야 너한테 호감작을 왜? 그러니까 어디든지 물어보고 약간 나는 아니다 약간 이런 거. 너는 아닌 게 뭐냐면 바이탈에서 지금 그렇지. 그 온도 체크하고 있다며. 아 근데 잠깐만 역캠 아니야 그냥 동선 자체가 안 돼. 근데 지수보이님이 동선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무기고 쪽이랑 아니, 통신실 쪽에서 봤다고요. 아 봤어요? 네. 아니 근데 왜 못 봤지? 7시 방향으로 아예 안 내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통신실하고 바로 왼쪽에 그 무슨 안테나 같은 게 있는데 네, 전기실 그 전기실 전기실까지 안 들어왔고 통신실 바로 왼쪽에 그 무슨 땅 같은 데 소사에 있더라고. 아, 미로를 하고 아, 그 다시 한번 피레침 미션 예, 네, 통신실에 1분 뒤에 가라길래 그쪽으로 앞으로 딱 지나갔는데 코난이 거기서 뚜벅뚜벅 나오고 있던데. 어? 그리고 우리 오른쪽으로 붙었나 혹시? 오, 나 일단 지수보 형님 이거 지수보이 아니면은 코난이야. 아 지수보 형님 형님 일단 용의선사에 넣어두고 그리고 일단 코트 형을 내가 계속 따라다녔어. 코트 형 처음부터 내 형 무빙이 너무 이상해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또 나라고? 형은? 내가 거기 간 적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봐봐 너가 내 뒤쪽에 있었던 거는 맞아. 그리고 네가 나를 살펴보는 것 같았어. 근데 내 입장에선 네가 임포스터 같다고 나 죽이려고 한 줄 알고 왜냐면 전판에 네가 나한테 약간 좀 억하 심정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거야 임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 아니지. 이번은 그러면 이번은 이건 투표 스킵을 할까요? 아니야 지수보 형님밖에 없지 그렇게 치면은요. 그러니까 나도 지수보이님 의심이 가. 난 미션밖에 안 했는데. 아니 코난이었다 앞에도 지수보이님. 아니 원래 이겼으면은. 아니야 코난을 봤다며 아까. 근데 이거 둘 중 한 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순 있어요. 코트 형 둘 중 한 명도 아니지. 나는 보일러실을 간 적이 없다니까 형 뒤에서. 그건 맞아. 아닌데 그건 맞아. 근데 역캠 지킴이가 너를 봤다. 지수보이님이 너를 봤다고 하니까. 투표 어떻게 할 거야? 투표 어떻게 할 거야? 스킵 오케이 스킵 할게요. 지수보형 약간 좀 의심되긴 해. 아니 통신실 입구에서 너를 보긴 했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보일러실 간 적이 없어 여러분들. 그건 맞아. 마이크 껐니?
여러분들 벤트 타는 거 봤습니다. 오케이 됐어. 벤트 타는 거 봤고요. 자 무슨 봐요? 아니 잠깐만. 아니 지수예요. 누가 본 거예요? 지수. 아니 그 어디서 본 겁니까 우리 코나 씨? 아 죽었고 아 저 그 로켓 쪽에서 봤고요. 한시 쪽에 실험실에서 봤는데 아니 어떤 모범 시민이 전기도 안 꺼졌는데 전기를 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쳐다봤어요.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벤트를 타버리던데요. 예 지금 예예 예, 찍으시면 됩니다. 반론 해주세요. 누구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아 예 말씀해 보세요. 자 저 말은 아주 명백히 날조입니다. 임선비님 왜 투표하세요? 와 걸번이 왜 투표하세요? 내 얘기 안 듣고 투표하시네. 아니 벤트를 탔다고요. 제가 정말 대단하시네 다들. 아니 제가 잘못해서 2를 눌렀는데요 벤트 타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왜 2를 왜 눌렀지 내가. 아... 반박하기 힘들었어 이거는. 아 미안합니다. 담배한테 피자 얘들아. 어. 아 때리지 마. 캠 가리고 피면 되잖아. 이거 급식들을 많이 보는 컨텐츠인데 맞지 형들? 예. 아 그냥 캠을 잠깐 끄자. 어차피 내가 그거였잖아. 어? 코드 나와요. 아 코드. 게임 끝나기 전에 네가 코드 눌러버림 저기 하면 되지. 오케이. 어. 코드 유출 안 할게요 형님들. 게임이 끝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저기 띵 소리 나면 네가 바로 캠 켜버리면 돼. 그리고 내가 이것도 가려놓고 있을게. 캠도. 자 형님들 사버 갈기고 바로 쌈비한테 피겠습니다. 예. 자 전기실 한번 걸었고요. 문 한번 닫아버렸고요. 한번 켜서 확인해야 되나? 오케이 됐습니다. 성태처럼 배너 하나 띄워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 밑줄 잡아. 눈깔로 해놔. 눈깔 저걸 배너 저걸로 하나 띄워놓으면 되잖아. 엑스 플릿으로. 아이스 플릿 안되겠다. 저걸로 해야겠다. 프릭샷으로. 오케이. 화면 캡처로 해야지 랄프야. 인도 캡처가 맞지. 어. 그래서 눈을 잡아서 끌어. 그렇지. 너무 가렸어. 그렇지. 밀카님 우승을 빕니다. 싹 다 닫아버려 이씨. 코트 형 성지고 클라스 질입니다. 어? 거기서 의심한 거예요 선생님. 아 성태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형 전기가 꺼지진 않는데 전기를 가만히 있으니까. 어 알았어 랄프야. 미안하다 형이 멍청했어. 어 야 6시에 누구 죽었다. 랄프가 요즘 저한테 팩폭을 많이 갈려요.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전기실 한 번만 더 쓰고 문 닫을게요. 릴칸이 이번에 이겨라. 그치 맞는 말이라서 반박하기 힘들어. 그래서 바로 인정해버려. 어 형이 멍청해서 미안하다. 창고 닫아주고요. 싹 다 닫아버리고 미션 못하게. 뭐지? 뭐야? 미션 승리? 미션 승리? 아니 미션 승리야. 뭐 누군데? 미션 승리예요? 뭐야? 와. 여러분들 방이 터졌어요. 다시. 아 다시 접어드릴게요. 방 터짐. 아니 릴카 언니. 릴카님. 아니 이 맵이 잘 터지나?
이 맵이 잘 터지는 것 같기도 하네. 만만님 딱 그 주위에 있었는데. 아 나 뭐 나 어떻게 마지막에 못 이겼구나. 아. 밀카님 잘한다. 와 무서워. 야. 와 근데 다 잡고 이대리였는데 봐봐. 아까 내가 네 명 지금 진짜 무서워. 나부터 손대서 좀. 거의 밀카님 지금 양들의 침묵이야. 와 링컨이 나한테 약간 같은 팀인 척 나를 유혹하더니 그냥 싸우는데 와 한니발이야 한니발 그냥 한 두 명 죽이고 나 잡히겠다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는데 완전 장난 아니야 한 명만 더 죽이면 아 만만님만 땄으면 좋겠는데 조곤조곤하게 땄으면 됐어 와 무거울 텐데 와 아 근데 오리야 너 인포는 걸렸니? 한 번도 안 걸렸어 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인포는 안 걸리네 좁아야 재밌네 근데 맵이 아 저 근데 솔직히 지수보이님 좀 당황하셨죠? 제가 벤트 대놓고 타서 아 그러니까요 타고 나서 내 목 바로 날렸잖아 캠 켜줘 그거 잘못 누른 거였어요 자 일단 전기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실 들어가서 전등을 야무지게 고칠게요 그럼 저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죠? 깔끔하고요. 일가 눌러놓고 다니겠습니다. 자, 돌려. 오지게 돌려. 야무지게 돌려. 평소 갈고 닦은 손목 스냅으로 야! 어 뭐야? Where is it? Where is it? 이거 어디? 혹시 실험실로 간 사람들 보신 분? 실험실이 몇 시 방향이죠? 가만 있어 보자. 실험실 1시 1시. 1시네. 네, 네, 네. 걸본 아니네. 불이 꺼진 상태였는데 리포트가 떴고 시체를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딱 그 인바디 재는데 왼쪽 방이에요. 뭐 성태도 아님 인바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영도 노랑, 노랑 빨강 아님 이거 빨강 코트님 아님 어. 빨강 잠깐 빨강 우리 어 일단 리턴님 연도 파랑 하양 아니네 그러면 네 명 지금 연 연습실에 빨강 아니, 연습실에, 연도 파랑 하양 아닌 사람부터 찾는 게 더 빠르긴 해 아닌 사람부터 빨리 찾자 코트 닐카 우리 코난 걸보 아니야. 임선비 만만 창석진 셋 중에 하나야. 창석진이야. 내가 봤을 때. 궁금한 거 있어요. 걸보니 봤어요. 맞죠? 궁금한 거 있어요. 릴카님 저기서 오른쪽 한시 쪽에서 그 죽은 걸 보신 거죠? 아니요 못 봤고 그 불 꺼진 상태에서 리포트 떴어요. 아 불 꺼진 상태에서 리포트.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데 딱 그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면은 임선비니까요. 왜냐면. 임선빈님 같아요. 임선빈님 혹시 알리바이 좀 알려주실래요? 아니 저 CCTV실에서 코트님 만나가지고 아 봤을 건데 저? 아니 근데 왜냐면 내가 연두색이랑 검정색 두 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두색은 오른쪽으로 갔고 검정색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튀어나왔어요. 잠깐만 CCTV실은 보안실이잖아요. 네. 보안실에서 이거 충분히 저기 그 벤트 탈 수 있는 루트인데? 아니 그 뭐야 왜냐면 나 7시 방향으로 내려갔거든. 보안실은 벤트가 형 세 군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를 봤다고 하는데 나는 7시 방향으로 아예 내려갔단 말이야. 맞아 맞아. 야 근데 색깔 헷갈릴 수도 있어. 왜냐면 갈색이나 검정색이었거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마마형님 루트가 어떻게 돼요? 동선? 저는 가운데에서 미션하다가 걸보님 만났어요 마지막에 수송선에서. 너무 짧게 끝나는데? 너무 짧게 끝나. 왜냐면은 가운데서 미션하다가 걸보님 만났습니다. 이게 약간 좀 말이 안 돼. 이거 또 코트가 몰아가는데 저 가운데서 이제 미션만 했어요 진짜로 가운데서 미션만 하셨다 가운데, 아니, 가운데, 가운데, 거기서 누구를 가운데. 보셨나요 만만형님 저는 본 사람이 걸퍼밖에 없어요 뭐야 만만님 기억이 안 나 아니 이거 코트님 같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니야 코트는 아니, 절대 아니야 아니 코트 나는 절대 아니야 잠깐만 임선비가 날 몰아간다고 임선비가 날 몰아간다고
아니 근데 나 마주쳤는데 왜 나 안 마주쳤다고? 나는 니를 못 마주친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가운데에서 7시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밑으로 보일러실 쪽으로 전기실에 초반에 미션하고 나서요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보일러실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저를 마주쳤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못 보죠. 왜냐면 보일러실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7시 방향으로 아예 끝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아니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저를 미세요. 저랑 엇갈려서 갔는데 못 봤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심하죠 저는. 그 임선비 같은데. 임선비 같아. 나도 임선비 아니면 만만형님. 임선비 아니면 만만형님. 그리고 나를 변호를 해주잖아. 성태야 임선비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일단 걸뽀 누나랑 같이 있었고 저 한시 쪽으로 간 적이 없어. 저희 선비 한번 밀어봅시다. 선비님이 맞는 것 같아요. 선비님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밀게요. 와 선비님 무섭다. 예 밀게요. 아니 전 진짜 전 100% 시민입니다. 예. 왜 갑자기 저를 공격하세요 임선비 씨?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임선비 맞아. 100%야 100%야. 바로 노비로 갑니다. 맞나요? 맞네. 맞네. 이거 봐 맞잖아. 오케이 좋아. 전기실 가야 돼. 아, 전기실 가서 해결했고요. 좀 실험실 가겠습니다. 실험실 가서 뭐야 이거? 이 뭐지? 아 카드 찍는 거구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어리버리 까는 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인데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정?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빵. 어이구 누군가 죽었다. 어? 잠깐만요 이거. Where is it? Where is it? 이거 전기 뭐야? 그거 지금 조명 고치고 있었는데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 닐카님 한시 방향 있었는데 같이? 한시? 4명 정도 있었어. 자 말고 닐카, 닐카랑 만만형 아니고 자 전기실에 있다고 시체가? 전기실에서 겹쳐있는데 죽였어. 어 전기실 지금 오리 걸포, 나, 오리님이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이 저예요. 2등이 만만형님 루트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일단은 창고 같이 사무실에 있다가 돌아서 한시로 갔지 만환경하러. 아니 이거 코트형 잠깐 이거 만만형이랑 일카는 빼고 말하면 돼. 코트형은 어디야? 나는 그 이스트 방향 사무실 옆쪽 있잖아. 거기서 모니터 보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고 사무실과 이스트 관리실 쪽에 있었어요 저는. 그럼 한 빼고 나한테 같이 전기실에 있는 세 명. 오리 걸뽀 누나 나 여기 세 명인데 여기 세 명 중에 한 명이야 무조건. 아니, 일단 나는 아니야. 아니 같이 있었고. 아 지수범 형도 있었어요? 어. 태야. 네. 너 전기실에 있었지. 전기실에 있었죠 형님. 오리님이 먼저 와서 미션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역캠즈 키미가 가가지고 계속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틀렸잖아요 오리님. 네 맞아요 계속. 막 틀리고 근데? 있는 와중에 이제 가만히 내가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화면을 끄니까 닐카가 죽어 있었거든. 걸뽀 아니면 코난이야. 그래서 문이 열리네요. 너는 전기 켜고 있었어 형님. 아니 내가 들어 내 말 들어봐. 문이 열리네요. 성태가 들어오죠. 성태는 무조건 임포스터란 걸 알았죠. 형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는 아니야. 왜 나? 왜냐면 형태는 나랑 혼자 있었는데 진짜 아니, 나를 얼굴하니까. 문이 열리네요. 얼굴이 대박이고. 아니 이거 자자. 아 이거 성태야. 이거 성태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 아니고요. 감정 1도 안 섞였고요. 논리적이고요. 나도 한
화장실에 같이 있었다니까. 걸포랑 걸포님 리카님 자리도 미션 못하니까 뭘 많이 보이고 문이 열리네요. 걸포 걸포 자작이더라. 걸포 맞다니까 얘들아. 아니라고. 만만형이나 걸포가 있네. 맞네. 나랑 리카랑 그냥 걸포 같이 생각했다니까. 헐뽀 있었다니까 거기에? 말씀해보세요. 뭔데요? 아니 내가 처음 마지막 왔을 때 오리랑 그 코난님이랑 오리님이랑 그 코난이랑 역캠 지킴이님이 있었는데 역캠 지킴이는 아닌 게 나오는 걸 봤거든요? 경찰 또 오리 아니면 코난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걸뽀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전기실에 도착했을 때 좀 많았어요. 많은데 왜 전기가 안 꺼지지? 이 생각을 하면서 전기를 켜고 있는데 갑자기 시체가 있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시체도 못 봤고 전기를 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골프 씨. 나는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들어오는데 지수부에가 나오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니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얘들아 어른 집에 어른 없어? 말 좀 들어봐. 골프 믿으니까 한번 믿어봐. 이거 걸프 누나가 아니야. 이거 걸프 누나가 아니야. 걸프 누나가 아니야. 나 성격이 나 거야. 내가 왜 눌러 이거를. 이거 걸프 누나 무조건이야. 아니 그래. 자 투표 5초 남았어요. 나는 성태 같아. 와 동률이야. 문이 열리네요. 아니 얘기를 못하게 왜. 문이 열리네요. 성태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인포라는 걸 알았죠. 진짜 걸뽀님 일라나? 오케이. 피라치 미션 야무디게 가야디. 돌려라. 좋고요. 깔끔하고요. 바로 6시 방에 가서 또 미션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임포스터가 굉장히 쫄리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임포스터 해봤기 때문에 아 또 돌려라 미션. 자 돌려. 야무디고요. 전등 오케이. 미션 제가 다 깼기 때문에 걸포님 쫓아다니겠습니다. 왜 내가 거슬려? 걸포다. 걸포님. 아 이거 성대 맞네. 걸포님 이 말만 드릴게요. 뭐요? 문이 열리네요. 걸포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인포라는 걸. 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 방향 실험실에서 걸뽀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1시 방향 실험실에서 이제 그 샤워실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그 걸뽀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걸뽀님이 어리버리타다가 내가 딱 와가지고 이제 그 신고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선수치더라고요. 문이 열리네요. 걸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인포라는 걸 알았죠. 우리 선료를 제가 왜 경기실 수 있어요? 아파요. 그래. 코트가 물면 안 나. 아픈 상계야. 아니, 경기실 수 있어? 어? 임포스터도 전기 킬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제일 먼저 전기를 켰어요. 전기 켜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거는 전이었고요. 전기 켜기 안찬 전이었고요. 걸포씨 표본 하고 싶은데 혼자 가면 무서워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면. 자 그럼 걸포씨 저랑 같이 한시 방향으로 같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시체를 같이 발견을 했는데 그럼 네. 지금 루트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그 전기를 켜고 전기를 켜고
네. 제가 그거 밑에 그 화석 그거 하고 싶은데 그거 혼자 가기 싫어가지고 네. 그냥 누구 안전하게 누구랑 같이 가려고 같이 돌고 있는데 보이시길래 그냥 그쪽으로 가는데 그 시체 제가 원래 시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위에 입성을 열린 근데 이거 동선 자체가 코트 씨가 예, 예. 전판 상황도 그렇고 전기 킬 때도 그렇고 전기 킬 때 한 3명 4명인데 전기가 계속 안 켜진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나는 전기는 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성태가 1시 보다가 봤는데 바로 9시에서 또 오더라고. 제가 미션을 다 완벽하게 끝 미션 다 성공한 다음에 걸포님이랑 걸포님이 의심돼가지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 미션 만만이야. 근데 걸포가 맞아요. 왜냐면 같은 무조건이야. 방에 만만이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오리 사료는 오른쪽 끝방에 있었고 걸포랑 나랑 코트 있었는데 코트는 빠져나가는 거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범인이면 오리랑 근데 걸포가 아니면 성태야. 걸포 아니면 성태야. 저는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는 실험실을 아니 성태가 배 탔다고 보거든. 아니 안 탔어 형님 이거 무조건 아 그러네 봐요, 이게 실험실 쪽에 있었으면 여기서 벤트 타고 존나 멀리 갈 수 있네 관리실까지. 그러니까 난 성태를 1시 보고 바 주하로 갔더니 성태 바로 9시도 맞아 근데 갔다. 그리고 걸뽀님이랑 나랑 이스트 사무실 옆쪽에 이제 바위 존나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아, 여러분 아니, 아니 그 성태는 아, 아니, 내가 저... 밀착 마크 했어요. 아 진짜 계속 따라다녔어 너한테. 그리고 그래 이게 딱 맞아. 걸뽀누나 그거를 벤트 타고 걸뽀누나 아니면 나 죽여. 성태가 실험실에 있었으면 성태가 실험실에 그래. 있었으면 벤트를 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노란색이 계속 따라다녔다니까요 지수도 형.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내가 계속 따라다녔는데 맞아 왜 내가 아니 역행수 기님이 한시도 안 놓쳤어요? 네 뭐라고요? 한 번도 놓친 적 없어요? 한시도 놓치지 않았어. 아, 그러면 안 돼. 아, 그러면 걸뽀님 맞아? 그럴 수가 없는데. 걸뽀님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걸뽀님이 나랑 사무실이랑 이쪽에서 계속 걸어 다니긴 했었는데. 걸뽀님 말이 안 되면은 봐봐. 지금 한시 쪽에 간 사람이 코트 형이랑 누나밖에 없잖아. 그럼 누나야, 무조건. 아니, 맞다니까. 에? 나라고? 아니, 코트는 아니야. 코트는 나는 아니야. 미션 다 수행했어. 난 미션 다 수행하고 쫓아다녔어. 걸뽀 맞아. 걸뽀 누나 무조건이야. 아, 맞아요. 오케이, 가자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걸뽀님. 이거 아니면 무조건 성태야. 나 아니 나는 형 노란색 계속 같이 당겼다니까. 무조건이야 이 누나. 바보야. 와 이거 아니네. 아니 근데 내가 계속 따다다. 뭐야 이거. 아니 좀 지수보이 만만형. 와 미션 빨리 끝내라 그냥. 창석진? 전등고치로 가자. 어 역행지킴이 확실하네. 미션으로 끝내 미션으로. 지금 여기 지금 없는 사람 창구라네. 미션 계속 그러니까 우리 내신 어 창구라 아니네 그러면. 그럼 성태 나 죽이라고 온다. 어? 만만형 뭐야? 만만형 방금 벤트 탈라 그랬지. 만만형 벤트 탈라 그랬지. 만만형 만만형이네. 만만형이야. 어? 왜 방해? 어떤 씨빨람이야 이거. 누구야? 성태네. 이럴 줄 알았다. 와 코트요 진짜 소름 돋는다 요. 자 경크요 여러분들 경크고요. 네, 네 경크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자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성태 이 오바 텐션의 이 억지 연기 정말 역겹고요. 성태가 맞았습니다. 성태가 맞았어요. 제가
이거 전기 계속 고치고 있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있잖아요. 그 똑딱이 그걸 계속 가지고 놀면서 저를 능욕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문 열어버리고 누군가 들어오라고 전등 고치고 있을 때 누구 들어오라고. 아,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나서 다시 가가지고 미션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자꾸 똑딱이로 장난치더라고요. 예. 아... 그러고 나서 야, 이제 불이 했는데, 켜지니까 미션 완료하고 불이 켜지니까 저를 딱 죽여버리더라고. 그러고 아, 나서 야, 키자마자 특유의 너스레로 야 거트 형 야, 야. 아, 문이 열리 아, 나 무조건 성태 성태 씨 바라가지 마세요. 사장님 말씀 좀 들어보자고. 정답 못 받았어요 이번에. 아니요 이번에는 전기 네. 꺼지자마자 전기 키로 갔는데 2등으로 네. 코트님이 달려오시긴 하더라고. 네 맞아요. 아, 저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자 창현 형님 그리고 지수보 형님 전판에 이거 잘 생각하세요. 저 입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전판에 지수보 형님 저 계속 따라다녔죠. 자 여러분들 파이밍. 여기서 바보 되기 싫으시죠. 계속 말 끝잖아 이거 봐. 예예. 아 말하세요 말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수보 형님 계속 저 따라다니셨죠. 저 킬할 타이밍 아예 없었습니다. 전판 아예 없었고 그리고 전판에 실험실에 시체가 있었는데 이거 코트 형이랑 누구 있었습니까? 아까 걸프는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트 형이 죽였겠죠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정신 갔다 왔는데 정신을 갔는데 그냥 죽이는 거 봤어요. 저 병크에 가면 자 그리고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성태가 네, 자 성태가 맞고 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둘이 하는 겁니다. 자 역캠 지킴이 씨 역캠 지킴이 씨 지수보이 씨 지수보이 씨 당신은 야 저 지수보이 씨 자, 말 어버버 됐죠. 자, 지수보이 씨, 당신은 말씀, 당신은 시간 끄는 거 자, 자, 말 아니 시간 끄는 거 아니고요. 아, 그럼 그러면 이렇게 자, 이거 둘이서 어거지로 몰아가는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아니 창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듣네. 또 말 안 듣네. 아니, 나 창현님만 물어볼게. 창현님 누구 같아요? 아, 저요? 저는 저 바보 역캠 지킴이님 일단 계속 이 전판에 코나미 계속 따라다녔죠 성태 네네, 네네. 한 번도 안 놓쳤죠 네네 그러면 코트는 일단은 중간에 저의 그 감시망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자 제발 트롤 하지 마세요 창구라 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캠 지킴이 씨 당신의 책임이 너무 커 지수보이 씨 지수보이 씨 당신의 책임이 너무 큰 게 뭔 줄 알아 전판에 성태를 왜 지켜줬냐고 전판에 성태를 지켜줬으니까 지금 아니야 성태가 아니라고 왜 지켜주냐고 그거를 역캠 지킴이가 아니라 성태 지킴이야 당신 아 진짜 바보들 아이고 존나 속 터진다 성태라고 성태 제발 창구라 창구라 이럴 땐 나대지 마 이거를 왜 생각해 형 계속 다 따라 이거 아 진짜 아 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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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들 진짜 와, 바보 야, 바보 천치들이야. 아니 이거를 왜 고민? 와 코트 진짜 이 와. 얘라 이 바보들아 지수보이가 여기 제일 책임이 커. 왜냐면은 전판에 존나 트롤했어. 아니 지수보이가 존나 트롤해 전판에 계속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 골대가리 새끼들 아 쌈면을 패야겠다 아 찐텐 나온다 얘들아 이거 진짜 존나 찐텐 나온다 말을 끊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안 듣잖아 야 여기서 말 끊었다고 하는 새끼들 싹 다 쳐내 이 개새끼들 개소리하고 자빠져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 내가 몰려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을 끊지 마 도라이 새끼들 아니야 무슨 얘들이 저 임포스터 편인가? 아 진짜 창구라의 트롤 미션 누가 와 지수보이와 창구라의